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은 안구와 기타 등등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밑줄 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놓고 밑에 안구에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떡할 거야? 포유류 중에서 이 안구가 제일 큰 동물은? 말이에요, 말. 크기, 몸집 크기, 코끼리보다도 이 안구, 쉽게 이야기하면 이 눈알이, 말이 더 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와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게 안구네. 밑에 봅시다.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의 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측 공막, 여기 있죠?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이 되어 각막을 이룹니다. 공막이 각막을 이룹니다. 각막은 공막에서.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 우리 각막이 무슨 일 하는지 다 밑줄 그어야 되죠?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이 맺게 해줍니다. 중간층인 맥락막. 중간층이죠?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섬모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모 어디가 있어? 섬모체. 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맥락막 중간층. 섬모체도 중간층. 체크는 해놔야지. 공막은 바깥층. 맥락막, 우리 밑줄 긋기로 했죠?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 세상에. 공막은 빛을 통과시키는데, 맥락막은 빛의 통과를 막죠.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게 상이 잘 맺히게 합니다. 섬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돕는 것을 돕습니다. 섬모체. 초점 맞추는 초점을 조절합니다. 안쪽 층에는 빛을 감지하는 망막입니다. 그러면 망막 옆에다가 안쪽. 이렇게. 안구 벽 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 앞쪽에는 수정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림 확인하시면 되겠지. 세 번째. 그렇죠. 이러한 안구는 단단하지가 않다. 맞아.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의 저항의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찌그러지고, 내부 기압이 높으면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내부 기압과 외부 기압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겠네. 압력 차이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런 얘기 하겠구나. 우선, 안구의 모양을 1차적으로 찌그러지거나 지나치게 부풀지 않게 담당하는 게 유리체다.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 위에 그림을 보면은 그렇죠. 제일 넓은 거. 운동장이라고 따지면 운동장 한복판이 유리체. 투명한 젤 형태다.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해 망막을 유지해주고 안구벽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눈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것만으로, 누구? 이것, 유리체만으로, 안구 전체뿐만이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언제 제일 어렵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입니다.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입니다.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여기. 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 안방. 안방. 이게 더 맞는 발음이겠네.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가 외부에서 밀어오니까, 내부에서 밀어내니까, 각막이랑 수정체가 달라붙거나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렵죠. 그래서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합니다. 방수 네모쳐놨죠? 방수 뭐합니까? 수정체와 각막 사이. 적절한 내부 압력 유지. 눈의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게 합니다. 방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방수는 약한 알칼리성, 투명한 약알칼리성, 눈물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25번 문제가 있구만.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서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그러면 숨겨진 뜻이지만, 아, 혈관은 신체 구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구나 추측할 수 있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관 대신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위에다가 하나 써놓을까? 누구 대신? 혈관 대신.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방수가 순환하는 물이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지. 고여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줄 수가 없잖아. 고여 있는데 영양분을 준다? 지가 영양분 생성해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어딨어? 섬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된 후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합류합니다. 섬유주 통해서 배출, 슐렘관 통해서 흡수,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합류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합니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되는데, 영양분 주고, 보호해주고, 나가고, 새로운 방수 들어와야지. 섬유주의 구조나 슐렘관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로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이 방수는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되고, 슐렘관으로 흡수되고, 심장으로 가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흐르거나 배출에 문제가 생기겠지.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와, 배출되지 않으면 과도하게 방수가 생겨 안압, 내부 압력이 높아질 거야? 그러면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가 생기지. 배출이 안 되면 제일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돼. 눈멀 수도 있어요. 이거지. 빨리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22에서 26번까지 한두 셋넷 다섯 문제 시작. 22번 위클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일단 4번이고요. 미리 써드릴게요. 22426 22426 여섯 번째 있죠. 1번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합니다. 괜찮고. 수정체는 빛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왜? 맥락막과 달리 투명하니까.
유리체는 맥락막에 대해서 망막을 지지해 준다고 했고, 섬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왜 틀리냐? 물체의 원근을 감지하는 건 섬모체가 아니라 수정체가 하는 일이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지가 하는 일은 아니지. 방수는 슐렘관 거쳐 심장에 들어가 혈액과 합쳐집니다. 라고 여섯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있죠? 다음. 윗글을 참고할 때,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안방이 비어 있어. 공이 있는데, 공 안에가 비어 있어. 외부 압력을 주면, 주는 대로 찌그러질 수밖에 없지.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어떻게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서 배출량이 삐리리 되면 삐리리 돼서 시신경 손상. 시신경 손상 언제 되지? 압력이 높아질 때. 안압이 높아져. 상승할 때.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어떻게? 적으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겠지. 적어서. 적어서 상승이. 적어서 상승이. 정답은 1번. 24번 보러 갈게요. 그네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각막, 니은, 맥락막, 다음 망막. 1번. 각막에는 영양분을 주는 혈관이 다수 아니요. 각막에는 혈관이 없죠? ㄷ. 망막에는 수정체가 초점을 맞는 것을 도와준다. 수정체는 초점 맞추지. 수정체가 초점 맞추는데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누구야? 섬모체지. 수정체와 연결되어 있는. 안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부속기관? 부속기관이라는 단어 딱한번 나왔는데 첫 번째 단락에. 옆으로 오세요. 첫 번째 단락 첫째 줄 끝에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속기관에 각막, 망막 들어가지 않죠. 3번 탈락. 빛의 분산을 막아서 망막은 빛의 분산을 막아. 그렇죠. 망막이 상이 맺는 것을 돕는다. 정답. 여기를 통과한 빛이 기억에서 감지된다? 망막을 통과한 빛이. 아니, 죄송해요. 각막을 통과한 빛이 어디에서 감지됩니까? 망막에서 감지되는 거지. 5번 탈락. 정답은 4번. 옆으로 넘어오죠. 방수와 눈물 차이점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진짜 물어보네. 살펴봅시다. 눈물은 눈 윗꺼풀 안쪽의 누선에서 분비됩니다. 눈물이 반짝일 때마다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시는데 각막을 고르게 덮어준다. 각막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안구의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먼지나 병균을 씻어서 안구를 청결하게 하고요. 제 역할을 다한 눈물은 눈 안쪽 눈구석에 있는 누점을 통해서 누관을 타고 누점을 통해서 누관을 타고 코 속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면 코도 같이 풀어줘야 돼. 정상적인 눈물은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순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방수도 그런데. 1번. 방수는 섬유주를 통해서, 섬유주에서 나오죠? 눈물은 누점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배출되는 거 괜찮지. 여섯 번째 단락 있죠? 방수는 각막에 영양분을 줍니다. 그렇지.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제공합니다. 촉촉하게. 맞죠?
방수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해주잖아? 안구는 청결, 눈물은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맞죠? 다섯 번째 단락이 있지. 방수와 눈물은 모두 적정량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괜찮죠? 들어오고 그만큼 나가야 되지.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 에이, 안구 표면을 적시는 건 눈물이지 방수 아니죠. 표면일 수가 없어. 왜? 방수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으니까. 5번 틀린 얘기. 26번 어휘 문제죠.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A 어디 있어요?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졌다. 방향이 원래 가야 할 때, 본래에서 벗어나다. 본래에서 벗어나 있는 거 어딨어요? 1번. 계획이 틀어졌다. 계획이 일그러지다. 목재가 틀어지다. 나무가 굳거나 꼬이다. 마음이 틀어지다. 삐진 거지. 토라지다.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다. 친구와 사이가 벌어지다. 멀어지다라고 할까? 벌어지다? 뭐, 둘다 되겠다. 정답은 1번. 일단 정지.